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기원탁 프로데이에 사회를 보게 된 방송하는 이익선입니다. 예전에 이익선.
사진 자료집이 만들어진 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진팀들이 따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진팀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 장면들을 찍을 거기 때문에요. 다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지장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양해하시고 더 좋은 사진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토론 장면은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물론 녹화가 된 이후에 차후에 방송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구미 지역의 현대 HC의 새로 된 방송 분명 안 계신데요. 한번 네, 소통 들어주시죠. 들어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와주셨습니다. 100인이시기 때문에 모두 원래는 그 10개의 테이블이어야 하는데 오늘 지금 테이블 번호를 보니까요 12개의 테이블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퍼실리테이터 한 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조금 더 이게 저 토론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네. 자, 오늘 처음 마주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같은 구에 살지만 옆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모르시죠. 그래서 가볍게 눈 인사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께 가볍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인사를 네, 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부 토론회는 1부 진단 토론과 2부 방안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타이틀을 새로운 도약, 구미의 미래를 말하다 라는 큰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 주안점, 이 주제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토론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원탁 토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아, 예. 그 나라에는 대통령이 하고 국회의원이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자치단위 하고 구의회, 시의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시키고 위임을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대표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 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시골의 공론, 공화위원회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그런 그 공론화 작업을 가리켜서 수기민주주의, 협의민주주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협의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원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미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이 원탁회의에 참여해서 구미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하고 싶다고 신청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자들 중에서 남성, 여성, 세대별로 결의를 나눈 대로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들 100분을 선정한 겁니다. 여기에 자발적이지 않게 내가 끌려서 왔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러시면 나가셔도 돼요. 원탁회의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모여서 구미의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토론합니다. 목소리 크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시간 많이 주는 거 아닙니다. 이 토론 진행자에 의해서 엄격하게 똑같은 시간, 동등한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구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원탁회의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탁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그 다음 시정, 부정, 도정의 중요한 지표로 씁니다. 왜? 그것이 여론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확인된 공론이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 토론이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앞으로의 구미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거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10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3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 최소한 100명의 100개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는 200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론이 중구난방으로 정말 산으로 가는지 물로 가는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사전에 저희가
서로 참가자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주장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운데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시정이라고 하는 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이제 앞서서 먼저 또 설명도 드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시에서 발표한 시정의 방향과 또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 드렸던 사전조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듣고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참고자료에 뿌립니다. 아, 그런 의견이 있구나.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그냥 듣고 참고하시고 잊어버리십시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원탁회의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전에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전조사 내용이 일부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참고자료 이상이 아니니까 구속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발언, 여러분들의 주장이야말로 진정한 민의고 여론이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것을 3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론 절차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잘 지키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왕에 오셨으면 3시간 후에 함께 나갈 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이 원탁회의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구미에 사는 지역인으로서 구미에 이러이러한 점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아쉬운 점들을 이렇게 개선하면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지 않을까를 구미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끝까지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그 구미시에서 이 박세범 정책기획실장님으로부터 발제를 들을 텐데요. 토론을 바로 하면 되는데 왜 발제를 듣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미에 사시니까 구미 문제 좀 다 알고 계시고 또 구미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다 생각들이 계시지만 구미 전체를 다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요한 사업 방향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런 주요한 사업 방향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토론을 위해서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번 그냥 들어두고 여러분들의 토론을 위한 밑자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세범 정책기획실장님부터 발제를 듣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어디 계신가요? 네, 거기서 하실래요? 네.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세범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오늘 각계 각층의 다양한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원탁회의 발제를 한 지어 이번 세월이 생각합니다. 그럼 구미 시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구미 마을과 구미 변화 그리고 구미 미래입니다. 먼저 구미의 현재 모습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구미 인구는 약 43만 명, 평균 연령 36세의 젊고 역동적인 도시이며 급산 기준 한해 살림살이는 1조 5천억 원, 재정자립도는 43.7%로 8년 연속 본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3,200여 개 기업체에서 11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작년 한해 생산 44조 원, 수출 248억 불을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기타하는 첨단 산업도시입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영남 평행의 하나인 동호산이 자리하고 낙동강이 도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폭이 1km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큰 강이 도심을 부르는 도시에는 각국의 수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구미는 수도 반열의 자연환경을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여건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과 국내외 경기 불안에 대응한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의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정된 일터와 쾌적한 상터, 여유로운 시프에 대한 시민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의 변화입니다. 먼저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구미는 지난 10년간 5공단, 확장단지 등 360만 평의 공간이 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5공단은 태평 산동면 1원에 283만 평이 조성 중으로 금년 9월부터 본격 분양을 시작하여 탄소성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성장 산업을 집적시켜 나가고 있으며 확장단지 74만 평 올해 완공되어 주거시설과 기술센터 등 배후 시설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이제 구미는 안정적인 공단 용지 확보를 통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들이 부과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70년대부터 조성된 구미 공단은 10년 단위로 주력 업종이 변해 왔습니다. 80년대 섬유와 전자 산업을 기반으로 90년 백색 가전 등을 거쳐 2000년대에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력 업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직결적 산업 구조는 국내외 경제 위기만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외풍을 견딜 수 있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지난 10년간 줄이 추진하여 국민은 이제 모바일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에서 탄소섬유, 전자 의료기기, 3D, 홀로그램 등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산업 다각화의 핵심은 기업의 자생력 강화에 있습니다. 5천억 규모의 암호 테크노밸리와 전자정보기술원을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전자의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핵심 부품 개발, 해외 통신 사업자 인증대 구축 사업 등을 유치하여 있습니다. 산업 다각화의 가장 큰 격식은 탄소 산업입니다. 탄소 분야 선두 기업인 모레인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탄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 산업 도시에 걸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를 실시하고 전통 시장의 청년 상생 몰을 조성하는 등 민선 6기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해외로 눈을 돌리 5일 사회 복지단체의 노양 전문 치료사 파견, 독일 수공업 협회 마이스터고 국외 연수 등 해외 청년 취업 프로젝트를 특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퇴직을 맞는 베이비붐 세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구미는 퇴색 공단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시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녹색 도시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1천만 도로 나무 심기 운동은 1021만 도를 실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 평가 전국 1위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금오지 올레길, 별성지 생태공원, 금오천정기 등 다양한 산책길과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여 도심의 녹색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축제 발굴과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구미 낙동강 수산불꽃축제와 구미 국제음악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의 랜드마크인 강동문화복지회관과 구미 예계거리는 균형 잡힌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 또한 고개면 고래가정 이론의 신라불교 초전지, 야한 역사 체험관, 역사 문화 디지털 센터 등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는 산과 강, 하늘에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체육 용납 리브사이드 프로젝트는 낙동강 체육공원 수상 레포츠 정세타에 이어 올해는 오토 캠핑장을 차례로 개장하며 낙동강 중심의 명품 수련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농어 테니스장, 산악 레포츠 공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레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합니다.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가족과 여성 친화도시에 걸맞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의 지원 기관인 가족 행복 플러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장사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구미 시 추모공원, 읍면동 복지 허구화를 통해 소위 의미 없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공사단체 등 민간의 다양한 지원과 참여로 구미만의 특화된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의 기본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수, 불상 사태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로 가야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범정부 안전관리체계 구미 화학재난합동방지센터가 구축되고 설립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면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2000대 방금용 CCTV 설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심귀가거리, 안심비상벨트 설치 등 촘촘한 도시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전반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창의 인재 육성과 인문도시 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범시민 복수문화 캠페인 한책 하나 구기 운동은 올해로 11년을 맞아 지금까지 23만 명의 참여 속에 큰 보험을 얻고 있으며 캐나다 야외 복수공간인 스토리 팟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등 인문도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옥계 지역의 양포 도서관이 개관되면 7개의 도서관, 41개의 작은 도서관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책 읽는 기업도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평생 학습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첨단 산업도시 위상에 걸맞는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다목적 감량관리 등 시 예산의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1천억 원 장학기금 조성 사업은 현재 302억 원이 조성되어 지금까지 1,100여 명에게 2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구미학수 개강과 향포 생활관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 학생들의 면학 공인이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명품 교육도시 틀을 완성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리더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미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개의 고속도로에 11개의 IC가 인접해 있습니다. 본곡 지역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한 북구미 하이패스 IC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구미 지역 어디에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와 상생교류의 교차 역할을 할 대구권 방역 전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단지 진입도로 조기 개설로 5단지 공장용지 조기 분양과 입주기업의 커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역도로망 구축과 지역 내 도로망 연결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최첨단 기술로 건립된 환경 자원화 시설은 시 전역에서 수거되는 생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37년 만에 시내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대중 교통 편의를 높이고 무선 충전 전기 버스 확충을 통해 녹색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시민 행복 주차장,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으로 주정차가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갑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람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미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의 든든한 가축인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정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고부가가치 농산물 발굴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 복합체험단지 구미 에코랜드와 말산업 구청 등 농촌 관광 자원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6차 산업화, 물품구조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의 미래입니다. 이제 구미시는 과거 회색 공간도시 분기제를 벗고 산업과 문화, 자연 환경이 어울리는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여러 위기 요소가 있지만 구미시는 항상 위기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 2018년 시성벽 40년과 2019년 공단 50년을 맞아 새로운 구미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5공간 조성, 수출 500억 불 달성, 인구 50만 시대를 앞당기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계 속의 명품 도시 구미를 만들어가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정책기획실장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공부하신 것 토대로 토론을 하실 건데, 앞서 이 가벼운 사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전조사 결과를 프레스픽스의 이병덕 대표가 잠깐 브리핑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서요. 제가 간단하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그 11월 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7일 동안 아마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1대1 전화조사를 기본으로 했고, 전화 못 받으시는 분은 문자조사를 했습니다. 객관식 조사도 있었는데, 주로 이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근거들은 주관식으로 했습니다. 연령대를 보시면 아까 보고 받으셨지만 대체로 보세요. 40대가 36.7%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았다라고 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좀 그 여쭤봤는데 보시다시피 산업경제부터 도시환경 분야 중에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냐 하니까 도시환경 분야가 압도적입니다. 36.7%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흡한 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래프가 변해갑니다. 네, 보시다시피 산업경제 분야가 아까 도시환경 분야에 만족하는 정도와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아예 좀 미흡하다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넘긴 게 아니고요.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여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도시조경과 녹색도시활동,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30%를 좀 넘는데 2%가 여기에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은 문화행사가 많고 주민 휴식공간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이전하고 나서 오늘도 아마 이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가 집계된 부분에 대해서 33.7%가 아쉽다라고 하셨고요. 거버넌스는 이제 민관 협력이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15.7%가 이것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 다음 교육과 보육의 경력이 좀 뒤처진다가 14.6%. 농축산업권이 과거에 비해서 좀 축소된 것 같다 순으로 답해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토론 주제인 것 같은데요. 구미에 사시면서 어떤 부분이 힘듭니까 하니까 이것도 주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역상권이 침체되어서 힘들다가 25%,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가 21.1%,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소비인분들이 대구에 가서 소비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해 주신 분이 13.2%,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 등등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하실 겁니다. 더 나은 국립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하니까 비슷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대중교통 체계부터 좀 바꾸자. 두 번째가 시민참여 영역을 확장하는데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가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자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했더니만 산업경제적 부분 아까 보셨더니 30%가 넘는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미래를 가보자 그러니까 대중교통 참여 영역을 확장하는 것, 성장 동력을 다각화하는 것 순으로 답해 주셨고요. 나머지 10.8% 각각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서민경제를 안정화하자, 지역인재 육성책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자 라는 순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하는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조사 결과였는데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여성 몇 분이신지, 연령대는 어떠하신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파악하는 자리인데 퍼실리테이터 분께서는 투표기를 지금 나눠주십시오. 투표기를 연습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C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려주신 대로 네, C버튼을 1초, 2초 정도 누르시면 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이 구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시게 될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토론하고 나서 투표를 몇 번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하실 겸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죠. 자, 진행합시다. 여러분이 여성이시면 1번, 남성이시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여성이면 1번, 남성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블랙보드 옆에 물어보세요. 네. 여성이면 1번, 남성이 좀 많으신 걸로 나오겠는데요. 다 끝났나요? 아직도 하고 있네요. 아니, 남자인지 이걸 투표하는 느낌을 볼까? 52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하시는 거예요? 남성이 좀 더 많은 걸로 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연령대입니다. 본인의 연령대가 10대이면 1번, 30대이면 3번, 네, 50대이면 5번, 70대 이상이면 7번. 아까 사전조사에서는 40대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네. 역시 40대가 제일 많군요. 그리고 네, 50대, 91명이 나와 있네요. 20대가 그 다음입니다. 70대 이상의 한 분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70대 이상이신. 그쪽 10번인가요? 어디 70대 이상 손 좀 들어주실래요? 어디신지? 손 한번 들어봐요. 아, 네, 11번 테이블에 있으시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귀하의 거주 지역은 보이시죠? 네. 1번 도량동, 선주, 원남동. 자, 눌러주세요. 번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번 상사는 모으면 좀 찾으시더라고 시간이 걸리시겠습니다. 신평 12동, 비산동, 동대한 12동, 광평동은 3번이고요. 포함되지 않는 곳은 기타 지역 9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거주 기간입니다. 거주 기간이요? 네. 5년 미만이면 아니, 1번. 이런 확인하고 끝내야지. 10년 미만 2번. 보통 그 살기 좋은 데는 거주 기간이 길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30년 이상이 가장 많은데요. 네. 와. 우리가 살기 좋은 모자이라는 걸 여기서 인정해 주셨네요. 그래요. 네. 아, 그러네요. 예. 네. 되게 뭐 20년, 30년들이 많습니다. 예. 다 참조하시고요. 참조하시고요. 예. 다음입니다. 네. 구미시 거주 만족도입니다. 매우 만족 1, 만족 2, 보통 3, 만족하지 않는다 4,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5. 그런데요, 저 그냥 협조 부탁드릴게요. 3번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하여튼 2번이나 4번이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자, 그래프 보여주시고요. 아니, 3번 누르신 분들 좀 바꿔주세요. 그냥 보통이라 그러는데 재미없잖아요. 예. 1, 2로 가든 4, 5로 가든 좀 이렇게 양당 간의 결정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장을 하고. 예, 여론조사에서도 보통 이렇게 오므람으로 할 때는 가운데 보통이다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판별을 해야 비로소 좀 정확한 그 여론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느낌이 세신데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시는 아웃풋은 도대체 뭐 저랑 한번 해보시란 분인가? 빨리 바꿔주세요. 네. 네, 만족과 불만족 한 40, 50만족, 불만족이 39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고기 정책 분야 중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원탁의 토론 전에 조사잖아요. 토론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번 보시죠. 네. 네. 구미시 정책 분야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1. 도시화지요. 2. 문화예술. 보이시는 데입니다. 3. 산업경제. 4. 복지생활. 5. 행정소통. 6. 인문교육. 7. 농축산. 아니 여기 왜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 그러면 8번 누르죠. 아, 다음 문항이 미흡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그래프 보여주세요. 아, 도시환경. 아까 사전조사에서도 도시환경이 제일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문화예술체육 분야. 네. 여기. 표를 안 하실 분들이 조금 덜어 있으신데요. 네. 이렇게 쏠리는 것도 제가 좀 드문데. 표 안 하신 분들은 아무리 눈치고 봐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자, 그럼 못하는 분야죠. 네, 미흡한 분야. 구미시 정책 분야 중에 가장 미흡한 분야는 어디일까요? 역시 번호가 같습니다. 1번 도시환경, 2번 문화예술체육, 3번 산업경제 등등. 자, 그래프 보여주세요. 아, 산업경제. 아까도 산업경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어를 현장적으로. 그리고 복지. 그럼 90 쫙 크게 돌리는. 행정소통. 95년도 돌군. 예. 이렇게 대충 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3시간의 토론 끝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론의 힘이죠. 네, 그때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것으로 현장 조사는 마쳤고요. 네. 토론을 곧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가장 어르신 분, 그러세요. 네. 그리고 가장 어린 꽃나무 딱 두 분을 잠깐 뵙고 가겠습니다. 앞서 오늘 투표를 70대 이상이라고 한 분 해주셨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평기동 이천구입니다. 네, 이천구님 반갑습니다. 이런 토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십니까? 뭐 쓰면서 또 뭐 하고 싶은 각오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좌장이시니까 여기 계신 다른 후배님들께 격려한 말씀. 하여튼 제 거론도 다 훌륭하신 분이 오셨는데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 의미가 발전되도록 힘썹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0초 정도는? 그냥 70초는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현장의 최연소자가 있습니다. 몇 번 테이블인가? 12번 테이블에 네.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성곡동에 사는 송나은이라고 합니다. 5학년이에요. 5학년 송나은 어린이가 오늘 현장에 오신 분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여기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아동참여위원회 밴드에 공지받던 작곡을 참여해서 왔습니다. 앞서 7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이런 걸 생애 처음 한다고 하셨는데 송나은 어른이는 12살에 처음 합니다.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오늘 이 토론에 임하는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인생학과가 토론 참여하신 분들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뉴스 화면 같은 데 보면 국회나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은 국회 본회의장 뒤쪽으로 방청석. 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참관하는 데 있잖아요. 예.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이 예, 주인이시고, 참관석에 이 구미시의 시의원, 도의원들이 지금 참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호명할 테니까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하고 시정 구정에 반영할 의지를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드립니다. 예, 이홍희 도의원. 네, 어서 오세요. 문창훈 도의원. 문창훈 도의원. 예, 잠깐 나가신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박혜진 시의원님. 최영동 시의원님, 박소상 시의원님, 김상도 시의원님, 네, 그리고 양진호 시의원님, 3년 반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의원으로 그래서 시의회 도의회에 보내고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분들인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시정과 교통에 반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자, 일부 원탁 토론부 시작합니다. 주제는 구미시에 살면서 느끼는 힘든 점, 어려운 점, 아쉬운 점을 말하고 그것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테이블 토론자 입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맨 처음에 입론, 한 분씩 1분 30초 시간으로 입론을 합니다. 이때는 누구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본인의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입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후 상호 토론이 있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본인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피력하실 수 있는 상호 토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토론이 이어지고 투표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똑같이 입론 시간을 쓰신다는 점입니다. 1분 30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주장을 펴시려면 주장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부연 설명하시는 방식이 더 순조롭습니다. 자, 이제 자유롭게 상호 토론과 입론을 임하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도약, 구미의 미래를 바라다. 큰 박수와 함께 이 역사적인 뜻깊은 토론회를 시작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시작하십시오.
부러지는 이미지가 너무 좋고요. 꽃등같은 그런 이미지가 많이 부러졌거든요. 국민 사는 사람이고 국민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시적으로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좀 투자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국민 이미지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네, 잠시만요. 제가 50초 쓰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실 때는요,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시고,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부연을 해주십니다. 지금은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국민의 문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20페이지 먼저 첨부하라 말씀드렸던 이유가 카테고리가 이미 나눠져가 있거든요. 네. 바쁘세요. 잘 되셨습니까? 우리도 찍나. 시지도 모아지고 일요일날 시지도 모아지고 다들. 먹는 거 찍어. 먹는 거. 내까지만 찍어. 네. 먹는 거 찍어. 내까지만 찍으세요. 네. 이럴 수 있다. 한번 살려봐야겠네. 좋죠, 찍었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김인의 눈에 쏘는 좋지? 난 그냥 그쪽에 주고 시민의 어떤 목소리에다 어깨 들을 수 있는 개인기가
여기가 제일 뜨거운 데인데. 속 행정으로는 공정과
솔직히 말하면 환경단체에서 다 해놓는 걸 갖다가 정책에 그냥 끌고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요. 토목 이주에 대한 주민운동이지 실질적인 정서나 모든 그 모양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환경운동은 아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고요. 한 가지를 더 덧붙여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보호운동도 여기가 가성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어떤 연구나 지역의 어떤 단체는 있지만 그 단체들이 다 형식적이고 전 진정으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정서에 맞는 환경 보호받기다. 그리고 자연보호의 그룹이 동의시에서 진짜 진정한 환경 보호받기로 하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성원윤 선생님. 지금 바로 뜨고 있네, 그죠? 네. 증량도 바로 뜨고 있죠? 네.
2번. 2번 테이블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보수 집단이 아니라 힘들다. 네, 어느 분이신가요? 네. 네. 여기 2번 테이블 이성호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본인이 내신 의견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보수가 아니라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아, 보수가 아니라 힘들다. 꿈이 온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자처가 합니다. 그런데 두 배를 두 배 낸다고. 우리끼리 문화를 많이 했어요. 거절하고 느끼면 참 힘들구나. 어느 때 지역 부문을 개소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 왔으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결론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었어. 객체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 자리 발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수적인 말씀입니다. 언제 힘드신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물류 사업을 하다가 꿈이 객체적인 논쟁이라든지 어려운 때문에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장애 장애가 세대 주고하고 아파트에다가 돈을 준비해서 담보를 했고, 이런 부분이 전혀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되고 나서 너무 많이 와봤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해제에서 오신 지 20년이 됐는데, 학연 지원 혈연에 속하지 않아서 참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저기 이전에 같으신 네. 8번에서 한 분이 토로하셨어요. 네, 8번 테이블에 어떤 분이실까요? 보수적인 이미지가 싫다. 아, 보수적인 이미지가 싫다. 네, 어느 분이실까요? 아, 저도 그걸 메모했는데 보수적인 이미지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일어나셔서 괜찮은데 아니, 의견은 정답이 없어요. 옳고 그름은 가능할 수 본인의 의견입니다. 네. 한번 일어서서 말씀. 어떤 도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싫다는 의견을 정말 제가 별로 답한 적이 없고 직접 좀 설명. 네, 오죽하시지 않으세요. 개인 토일 드시고 오시고. 네. 그러세요. 네. 우리가 경례 박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파리라고 하는 게 있죠. 파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뉴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따로 있는데 뭐 우리나라 경우에도 부산, 광주, 서울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다 이미지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이제 구미 그러면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많은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뭐 그 연장선에서 좀 보수적 이미지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아야 되나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좀 여쭤볼게요. 3번 태그로 갈까요? 3번에 네. 3년 전에 무상급식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런 주장하신 분 계시죠? 네. 네, 혜성 이 뭐야? 뭐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잠깐 기다렸다가 할게요. 예.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하던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4년 전에 10월달쯤에 내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해주겠다. 선생님도 쭉 내려주시는 걸 했어요. 네. 그 다음에 3달에 했는데 시에서는 50%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하니까 무상급식을 못 받았는데 한 9월달쯤에 예. 그걸 갖다가 1억 이상으로 지원이 발표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에서 경실련에서 된다 이거는 가능한 지역부터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국민동으로 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하. 지금 전국에 17개 교육청 중에 네. 15개 교육청은 다 무상급식을 다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했다가 없앴다가 다시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인데 예. 지금 경상도 여기만 알겠어요. 안 만들고 예. 네. 그러고 뭐 애만 나오면 다 돌봐주겠다. 그래 우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야간 10시까지 돌봄을 받았어요. 초등학교에서 알겠어요. 주말도 돌봄을 받고 근데 그게 예산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5시간이니까 돌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예, 말씀 중에 예, 예. 홍준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경상남도 예. 지사 할 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 시장을 3년 전에 남유진 시장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공약으로 하여튼 약속했다고? 네, 맞아요. 공격을 안 지키냐 이거죠? 네. 여기서 남의진 시장 나와 계세요? 아, 잠깐 좀 마이크 좀 갖다 드릴게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네. 아니, 3년 전에 약속했으면 지키셔야지. 사실은 저도 저 시장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복복동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이제 답변하면 토론에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무상급식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14년도 그때 삼선 선거할 때 무상급식을 공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무상급식을 내걸고 표를 얻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무상급식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도입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맞아요. 우리는 예산을 했는데 또 예산이 잘렸어요. 도교육청 예산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도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민 전역의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자르냐 똑같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잖아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동에서 읍면 동을 여는 지금 축제 효과가 맞으니까 그래서 읍면으로 인구 이동 효과도 노릴게요. 예수님이 결정한 네, 게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부산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 저쪽 그 뭡니까 그 생활 그 지수 5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혜택이 조금 적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마 초등학교 전 학생들한테 아마 저희들 예산 상태로 봐서 좀 더 늘려가는 걸로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그러면 또 세 자녀 이상은 또 정면 무상입니다. 세 자녀 이상은 그 면으로 이상하시면 지금도 초등학교까지 정면 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으로 늘리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읍면은 지금 하고 있고 동으로 늘리실 거라고? 네. 네, 답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분만 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11번으로 갈까요? 11번? 11번 테이블이요?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음주하는 데서 단속 좀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지랄 건가? 네, 청소년들 음주 단속 좀 제대로 해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제대로 부탁하시면 돼요. 생각나시죠? 오늘 안전해 오셔서 표정 아주 잘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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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호입니다. 제가 아범 20살 초반에도 12시에 넘어서 한번쯤 그런 때가 있으니까 요즘은 접근이 어려워서 가족이랑 보는 게 한 번 같은 게 일찍 꺼져요. 그래서 너무나 부담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좀 했었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위해서 12시 넘어서 숫자 남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국민은 애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데요? 아니, 요즘은 애들이 특별하게 자는 곳이 없습니다. 어른 곳이면 다 애들이 그래서 외면하여요. 아니, 그런 문제는 내가 많이 하고 여쭤보고 네. 같은 말씀을 하셔서 아까 너무 저 가로등이 일찍 꺼져가지고 귀갓길이 위험하다. 신여성 도시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위험에 방치해도 되냐? 구미역 뒤편이 크게 좀 후기진다. 이런 주장하셨어요. 어느 분이신가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학교를 졸업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는데 집이 좋아서 이렇게 집에서 통학을 했었거든요. 열차를 통학해서 근데 다들 열차 치실 때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에서 내리고 나면은 집에서 걸어오고 싶었지만 운동 삼아서 왜냐면 좀 시험 기간이거나 아니면은 늦게까지 수업이 있는 날에는 택시가 한 줄이 붙잖아요. 그래서 걸어오고 싶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걸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네.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많이 네 그렇더라고요. 도시 환경 조성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긴 하지만 아니 그 10년이 우리 남유진 시장이 시장하는 딱 10년인데 그리고 지금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라서 저녁에 운동을 좀 많이 가는 편인데요. 예쁘게 다리랑 이렇게 전동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아래 하천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다리 밑에 쪽이 너무 어두워서 건너편에 사람이 오고 있는데도 전혀 제가 인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좀 키 큰 사람이 오면 괜히 좀 부럽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그 문제는 같은 부분에 토론하신다고 그러셨지만 짧게라도 좀 말씀을 아 근데 하나만 더 듣고 예, 예.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둡다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행사장의 최연소자인 12세 예, 소녀도 예. 어둡다고 아 어둡다고? 어둡다. 예. 사실은 여기도 좀 어두워요. 우리 송나은 양이 아까 뭐가 어둡다고 하는 이기술에 뭘 주장했어요?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어느 동네예요? 한복동이요. 시장님 시장님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어둡게 만드세요? 시골적인 가면은 가로수를 밟으면은 농사가 맨날 파이가 막 걸어와요.
그래서 단속만 그려져서 있고, 시내의 원래 길은 여러분 100% 안심하고 걸으시면 됩니다. 거기는 암범 시시카메라 수시로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깜깜해도요, 시시카메라는 원쪽에서는 정확하게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성공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김승혜가 시작해서 너무 밝게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측면이 또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취합됐습니까? 예, 자. 아, 지금. 김승혜가 더 하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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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시민을 위한 국보상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정부를 보기 위해서 매달 매일 자전거 타고 사무실을 가지고 저희 그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전거 타고 마을 주식에 또 사무실 주식을 받는 시민을 위한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문제점을 공무원의 근무 대상을 5천 한 명이 되면 한 명에 대한 페널티를 정부가 날려야 된다. 정부가 돈을 줘야 된다. 이분이시면 80% 선거의 정부 예산과 20% 선거의 지자체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최소 공무원을 입사해서 2년간 후비시 안에서, 시청 안에서 이사, 순환 보증을 돌리고, 그 다음에 도움, 공유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센터식 인형, 예. 네. 똑같은 주민센터식 인형, 그 다음에 국사무소에서 2년에서 3년 근무, 그 다음에, 국민시청 근무대. 각 행정에, 연속성이 있는 공무원의 예, 네. 그 근무를 해야지 전혀 근무 없는 사람을 6월고 사업 쪽에다, 사업 6일 쪽에다, 이렇게 배치해가지고는 여분이 분산할 수 있게 어떤 것을 수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년 3년, 그다음에 특수 지금 전문직은 3년 5년의 근무를 해주실 것을 다음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군대라고 하는 원칙을 운영하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행정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이런 고려도 같이 해달라,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테이블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 네, 아이디어는 이 구미시의 소비 인구가 줄고 있다. 지금 경제 상권이 줄고 있다. 그런 소비 인구가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 다 나가고 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 네. 아이들을 개발해야 된다. 구미의 이미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아이들을 무척 많이 주셔서, 네, 어느 테이블을 특정해서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토론해보죠. 네. 구미 생활에서 힘든 점. 예,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일부 토론에서 구미의 문제점으로 쭉 토론해주신 것을 범주화시켜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일본부터 빈도수가 많은 수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네. 타도시의 보육,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에 배로사항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미미하다. 네. 문화환경 부족하다 등등입니다. 이런 주장을 23%가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침체됐다, 도심 상권이 침체됐다가 18%. 네. 도심 내 시민 문화, 영업 인프라가 부족하다. 네. 소비층이 대구를 향하고 있다. 14%. 네. 그리고 대중교통이 여전히 불편하다가 13%입니다. 야간 치안,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역시 13%, 같은 퍼센티지 기록이고요. 시민 참여 행정 소통에 아쉬움이 있다. 도시가 보수 이미지고 시민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지역 내 갈등이 좀 심하다. 이게 9%. 9%. 그리고 기타 구조도 강제산업의 이중보호가 있고, 대기업이 이탈하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청년층이 바깥으로 떠나고 있다. 이걸 걱정하셨어요. 7%.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 3%. 인구 감소에 맞지 않는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 1%.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론을 주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 범주화시켜서 8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9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앉으신
원탁에서 어떤 분들이 무슨 주장을 했다는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테이블에 다른 분들은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했는데 이걸 보시고 이걸 보시고 자 지금까지 토론 다 잊어버리시고 이걸 보시고 나 이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한 가지만 좀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원이 무한하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한한 자원으로 해결하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정도는 순서를 정해주는 게 다음에 행정을 할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한 가지씩만 선택하는 투표를 지금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고 예,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가장 정걸로 좀 보여주세요. 네. 자, 여기다 바로 투표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지금부터 투표 시작해. 1번. 타도시에 비해 보육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함. 다중교하지만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제일 급선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번호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2번지. 2번이 침체된 도시 3번. 역시 우선순위는 3번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찍으시면 됩니다. 3번, 90대 시민 문화, 여운, 인프라가 미흡하다. 4번, 여전히 불편한 대중교통. 5번, 야간치, 주거환경 열악하다. 네. 자, 이 번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투표가 진행됐으면 그래프 보여주세요. 네. 지금 1번 타도시의 고유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7번이요. 부자적 경제 상황 위중도가 대기업 이탈. 네. 네. 아까 토론의 빈도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된 도시 상품권 불편한 대중교통. 근데 그 아까 그 테이블을 측정할 수 없이 많이 나왔었다라는 아이디어가 7번이었기 때문에 그래, 예. 결국 지금 토론의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투표 여기서 마감할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시간 가까이 국민의 문제점을 토론했는데요. 진단해서 토론했는데.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투표한 결과는 7번 구조적 경제산업 위주고 대기업 이탈과 고령화, 청년층 이주, 기업 인프라가 약하다, 해외 진출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 하는 네. 이런 문제들이 제일 심각하다고 결론을 내주셨어요. 네. 두 번째는요? 타도시에 비해 보육 교육이 열악하다, 어린이집 부족하고 후상급식 어려움 있고 청소년이 갈 곳이 없고 공교육 평준화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데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교통이 여전히 불편하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시민참여 행정소통이 좀 아쉽다. 네. 네, 이런 순서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진단을 근거로 구비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좀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야죠.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권한국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진단으로 빈도수가 많이 나왔던 거, 지역경제 문제나 또는 교육복지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두 문제가 제일 빈도수가 많았으니까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쪽으로 여러 퍼실테이터들이 토론을 조금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 관계상 예, 두 가지 주제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출하는 그런 토론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상호 토론 인도 과정 이제 여러분 굉장히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앞선 토론과 마찬가지로 전념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분들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대 테이블별 명단으로 들어와서 들어가죠. 저희가 일단 시청으로 시청으로 가서 연락을 주시는데 시청으로 가서 또 몇 곳이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까 전에 테이블별 시청 명단을 요청했는데 테이블별 명단을 요청하셔서 이걸 맞으라고? 이거 참사들 이름하고 이거 좀 보려고 저분이 사람 그 책 해보고 드릴게요. 네, 네. 바로 난 3주까지 지금 다시 이제 작업하고 끝에 저렇게 공단에 있는 대기업도 안전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력발전소 이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이제 사업가들 이제 공단에 뭐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떤 기업이 여기 들어와서 그걸 하겠고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기업 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시장님께서 노인표를 얻으려고 노인들한테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이제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제 국민 시민들을 떠나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근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번에 시민 참여, 즉 영역 및 확장 및 이용 가능성 하나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예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원탁에게 생긴 게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아까 들었거든요. 이게 처음 시행한 거라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올해처럼 이렇게 하는 걸 매년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국민씨가 이렇게 자주 모여서 이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끝낼 게 아니라 계속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귀를 좀 열고 이제 소통을 좀 하고 청년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에 이제 API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크게 보면은 학생들한테도 이제 기업 연계 사업 같은 거를 이제 학생 전체 말 들어도
그죠? 힘들어. 나중에 이런 거 참 해갖고 한번 녹화해놓고 나중에 생각할 때 좀 그거 안 봐도 괜찮은 것 같아. 관리비만 먹어.
무료로. 당원 좀 걸어주는 게 돈을 낼 수 없다. 무료로 생각하고 내기는 제일기사하고 관리비만 돼. 그래서 저는 대박. 아, 이거 무료, 무료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거 차 사야 되는 것 같아. 부모 부담금 시 재정 지원 확대 좀 해주신다.
네. 저도 구미에서 태어나서 구미에서 계속 일해왔는데 저는 구미에서 태어나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인데 어린이집 원장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미술을 해서 미술학원을 갔다가 나라에서 우선 보육을 하는 바람에 학원을 거의 문닫듯이 그만두고 다행히 또 제가 어린이집 그 자격증이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네. 다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했는데 네. 네. 근데 조금만 더 어린이집을 하다가 사실 작년에 하던 어린이집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지금 다른 쪽에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현실이 어려워요. 저희는 이제 어렵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국민으로서 바라는 거는 구미가 지금 평균 연령이 36세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5개인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타주나 자꾸 이렇게 회사 이동직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구미의 보육 정책이 좋다면 파주는 사실 집값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 갈등을 많이 해요. 주말 보고 갈까? 아니면 아픈 따라 갈까? 했을 때, 그 젊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 부모 부담금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부모 부담금이 뭐예요? 지금 나라에서 우산 정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나라에서 하지만. 뭘 지원해?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한테 나라에서 우산으로 네. 지금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만 3세까지는 모르지만 네. 만 3세, 4세, 5세는 부모님들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성남시 같은 경우로 처음에 해서 이제 이대명 시장님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인기를 많이 끌고 그래 그분도 그 힘을 받아서 계속 부산 급식부터 해서 원래는 부산 공공가를 했듯이 국민에도 젊은 층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내신 의견은 결론은 젊은 사람들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부모 부담금을 구미시에서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의견을 1번 테이블에서도 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1번 테이블에서도 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부모 부담금 해주셨는데 네, 같은 의견이 같은 의견이시죠. 네, 그냥 1번 테이블 말씀하셨으니까 저기 1번 테이블에서 정치 리더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예, 그럼 좀 주장 좀 듣겠습니다. 네네. 본인 소개해 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사 별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재 남유진 시장께서 세종대사한테 희망을 올려주시지만 여기에 같이 하시는 정책 기회자님들 이런 분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오늘이 아닌 우리 남준 시장에서 일기 인사 때부터 이런 자리를 많이 들으시면 아마 지금은 정말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보면 지금 구미 지역에도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전부 다 이 집단 이기주의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민간 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고 자기 욕심이 아닌 정말 마음으로 네. 꿈이 실을 위한 마음으로 왔으면 참 좋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으로 갈까요?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근무공개를 종합비용을 만들자. 아, 저도 그 주장을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네, 어느 분이신가요? 어느 분인데요? 네. 네. 오늘 간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셔서 아니죠. 구미빵이 이렇게 맛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잠깐 쉬려다가 먹었습니다. 맛있던데요. 본인 소개해 주시고 두 번째 아이들 토론 주제가 방안입니다. 방안의 컨셉을 맞추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기동 선수 손이라고 합니다. 다른 토론을 낸 게 아니고 그거 목표를 종합대학을 하려고 매년 경북대학교가 같은 그 뭐죠 결혼을 맺자고 했는데도 공개를 반대해서 상조계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대를 청정성도 반대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고등학교 20개 고등학교의 1%가 전부 스파이로 갑니다. 문제를 다 느끼고 그기도 따르면
정준하면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비도 1% 전부 각으로 보냅니다. 경산하고 포항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다 나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강화공대가 종합대학으로 되어서 약대나 의대나 있으면은 그 1% 인재들이 계속 남아서 구미를 지키고 또 의사가 된다거나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그 치료를 받으면 좋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방안은 강화공대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강화공대가 하기 싫어서.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옆에 강화공대 2학년이 앉아 있는데. 이 2학년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자기, 그래요? 네, 자기 친 네,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예. 자기 친구들은 다 종합대학 되기를 원한대요. 아, 그럼 제가 직접 말씀 좀 줘보세요. 예. 그, 공공대학 스스로 종합대학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 좀 해보세요. 아, 입장이 좀 곤란해요.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좀 학교에 많이 있으면 사람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알겠어요. 여기 지금 금호공대 관계자가 계시면 직접 여쭤보겠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나중에 이제 시장님한테라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본인은 종합대학이 예. 되길 원해요? 싶었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고맙습니다. 네. 7번으로 갈까요? 7번.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 구미에서 빠져나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네. 테이블에서 나왔는데 7번 테이블에서도 그런 의견 나왔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들어볼게요. 어느 분이신가요? 네. 예, 어느 분이세요? 예, 일어나셔서,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거를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 예. 저는 흥국일동에 사는 석영일입니다. 아, 저는 꿈이 미래에 대해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국가 정책이 있는데, 국에서는 뭐, 금호공대, 뭐, 여러, 몇 가지, 몇 개의 대학교가 있지만, 그러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따오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을 교점대학의 어떤 부분을 한다면, 대학교도 훌륭하게 명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거기에 비해서 예, 주민들의 어떤, 사는, 삶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 이런 것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좀 많은, 앞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 한번 그 말씀대로 듣겠고 대기업이 저 구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신 거 아닌가요? 네 당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장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요. 바다에 가면 고량만 모든 고기를 선행해서 리드를 합니다. 대기업이 있어서야 일이 생기고 일이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부조직한테 보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수소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이 구미가 1, 2, 3, 4, 5인가 다른 성장과 주민들한테 일자리했던 부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유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빠져나가는 대기업이 어떤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의 5대 기업 다입니다. 아, 다 삼성, LG 이런 데가 다 지금 국내에 있다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심각하죠? 예. 네, 지금
자발적으로 하셔야겠다는 지금 청이 왔습니다. 네, 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대입니다. 강암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소비 인구가 외부 유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온갖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미에는 이 구축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프라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해평 도배 쪽에 있는 그 농촌 지역, 농촌 2차 산업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시키면 좋은 자원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꽃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1일 날 인도화 희랑이라는 천생산에 관한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온 많은 관객들이 우리 부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극화시킨다든지 노래 음악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해야 돼서 앞으로 한 세 분만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기 말씀 참관석도 주시라고 했는데 잠깐 잠시 후에요. 체크하신다고. 네. 저와 제가 정말 잘 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단이 세트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정말 길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긴 기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마을의 기능이 확실하게 예전처럼 설명을 줘야지만 그 기능에 서로 사회적 지지가 될 수 있는 마을 기능이 회복되어서만 그 근근하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마을의 기능이 지금 마을의 기능? 마을의 기능? 예, 마을의 기능인데요. 지금 IMF가 진화가 한참이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세트되지 때문에 가장들 중에는 구미 외곽지로 일을 나가시고 부모와 주요 양육자와 아이들만 살고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회적 지지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마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관하신 분들도 마이크를 한번 달라. 그러세요. 예. 네, 정말 심심하셨을 것 같은데 자리탈 없이 정말 잘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마이크 쓰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충청도에 사는 송나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왜 대기업들이 구미에서 이탈을 하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그게 제일 처음으로 제가 생각으로는 저번에 수도권 안화정책이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안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방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전 이하로는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같은 취지로 그 정책을 펴왔죠. 그러면서 대전 이하는 거의 죽은 도시죠. 그렇게 됐는데 왜 대기업들이 왜 여기서 잡지 못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현안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구미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구미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죠. 그동안 하신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면 뭘 잘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 시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뭘 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선은 박정희 대통령 예전에 전 대통령의 우상화, 김정일도 아니고 우상화만 계속 진행해서 시에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운영 방식을 어디서 하는지 싸우고 있죠.
자기는 이제 삼선이 다 지났기 때문에 나가면 그만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다 그걸 해놓고 그냥 그냥 목티예요, 목티. 그래놓고 지금 경북 공지사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신 말씀이 많았는데 왜 원상태에 직접 앉으신지 창반을 하다가 그러세요. 자, 알겠습니다. 신청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저기 남윤희 시장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세요? 네. 그러세요. 저기 남윤희 시장 지금 저 주장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실래요 지금?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제 남윤희 시장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래요? 지금 답변하시고 싶으세요? 네,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요. 예. 네. 지금 바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지금 답변 듣고 싶다고 그러시죠. 뭐 한국어 마스터 아니 한국어 뭐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면 제가 제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40년 동안에 꿈이 1, 2, 3, 4공단까지가 도심이 있겠습니다. 그건 아시죠? 거기에 연도로 따지면은 지금 한 740만 분 정도 돼요. 1, 2, 3, 4. 근데 제가 시장 들어와 산 게 우리 5공단 아까 설명했던 한 290만 평. 그리고, 예? 예, 일단 답변부터 듣고요. 예. 290만 평, 그리고 4공단 한 단당 한 75만 평. 그렇게 해서 얼추 한 360만 평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난 40년 동안에 여기 있는 분들 많은 분들 애를 말씀을 시민들이 해서 한 735만 평 정도. 제가 10여 년 동안에 한 게 한 360만 평 정도. 일단 면접부터 했어요. 그건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5공단을 보시면은 지금 산동도에 가면은 100만 평 조성했는데 지금 볼 수가 있어요. 2단계로 지급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음식을 예를 들어서 맛있는 손님이 한데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음식은 엄청 많은데 그릇이 작다는 건 못해요. 일단은 큰 그릇을 준비했고 거기에 골고루 맛있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잘 나갑니다. 딱 보면 그릇을 보시다면 왼쪽에 모발기 스프레이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 큰 레트나통에 그게 들어가는 뭐냐 탄소섬유산 작년 10월 19일날 모험단이 기공했습니다. 올해가. 그리고 전자 넣기기 산, 가운데 부품 산, 그리고 홀로가 돼요. 3D 프린팅. 그리고 또 우리 국방산. 여러분, 국방산은 여러분 꿈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무도, 무기, 뭐 탄압 등등 부분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등등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리고 또 꿈이 여러분 왜 그런 걸 기억 못 하십니까? 님비 현상으로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가 가급적인 자기 계획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속았다. 예진다. 빠졌다니까. 또 세계 다 끝냈잖아, 제가.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1년도, 또 작년도에 9월 11일 날 했나요? 화장량 끝냈잖아요. 제 고향에 가서 모든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게 지금 빠졌다. 저렇게 예진다. 속았다. 이거는, 아, 여러분들 예진다는 100년 가도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한통 백현입니다. 예. 그럼 우리를 제 손으로 보내십니다. 예. 손에 줄여주십시오. 예.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저 창간생에서 발언하시면서, 뭐, 이런 상태에서 무슨 경북도지사가 웬만이냐, 이 대목은 지금 선관위가 이 행사를 다 선거법 관련해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도지사 출마 얘기가 나올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대기 토론회장입니다. 아까 저기 제가 아까 세 분 더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두 분 더 받게 됐습니다. 10번으로 가주시죠. 지금 손 드신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진행을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10번. 저기 10번에 제가 네. 꼭 듣고 싶은 의견 주십니다. 네. 아니요, 10번에 우리 시가 공무원들의 행정이 이 행정 테러리고 그다음에 소통이 부재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까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 말씀을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원평당에서 온 전재영입니다. 네. 그 공직자의 그 소통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그저 금방신 얘기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전문직 우리 공직자들이 약간 자기 전문성 있는 그 법규정이나 지침 내용을 약간 변조를 하면은 여기 언론에 도장 팍 찍고 국민시장님 가고 도장 팍 찍고 오면은 네. 누구든지 믿지 그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못 믿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허위 그게 해당 장관한테 질의를 하니까 응답입니다. 이런 어떤 변조 행각을 하고 난 이후에라도 네. 개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처음까지 했습니다. 여기 그 시의원 몇 분 계시죠? 네. 처음까지 했는데도 일개 과장이 묵살해버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건 실현해야 예. 앞으로 구민 씨가 우리 그 시장님이야 전 직원을 믿고 말씀할 수 있을 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의견 주신 분은 구민 씨의 공식 문서가 변조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죠? 지금 시장님과 여기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거든요. 제가 직접 그 문제에 관해서 사실관계만 제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래요? 시장님, 지금 뭐 구민 씨의 뭐 공문이 변조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관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어느 분이십니까? 예, 도시가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도시가는 겁니다. 아, 예. 구미시에서 일하시는 과장이시군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여조를 같으면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을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소가 관련하고 이런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지금 밝혀진 사실이고 저희들이 공무원 위변화된 것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 예, 청중 중에 한 분이 주장하셨지만 사실은 두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질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제가 받은 기회를 주셨고 드렸고 시의 설명도 들었으니까요. 이후에 계속 이 문제는 시와 따로 토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제가 질문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제일 먼저 드셨는데요. 4번 테이블에서. 네. 박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 이동에 사는 강효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불평불만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우리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부 정책을 비판하고 지금 야당 의당 따질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보다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한테 주는 불만들이 쌓여있는 장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함께 느껴야 될 것은 우리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좀 더 부끄럽지 않은 오늘날의 우리 자식이 돼서 후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왔지 나 잘못하고 나 살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예. 여기가 정치 조국답단입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예, 제가 오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아직 안 끝났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예. 국민은 산업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에서
사람의 발전 자체에 무의를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구미의 행복지수는 산업 발전의 속도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개개인들이 구미 시에서 하든 아니면 개개인이 하든 뭔가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유산복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존엄성을 부여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 오늘 시간을 보셨으니까 정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분 선언을 1차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뜨거운 의견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일단 저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구미시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역시 산업경제 분야. 아, 예. 내역은 이렇습니다. 5분간 반도체계 유치, 기업 혜택 확대, 산업정부가 영입, 여학생 지원학 등 물류망 강화, 여러 가지. 이것들을 전부 산업경제 영역으로 엮어서 33%의 청중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인문교육 분야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5교 평준화 추진, 학교 생활 환경 개선하는 일, 자유학년제를 지원하고 공립 어린이집 확대하고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네, 그리고 NCS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지원, 금호공대 종합대 추진, 아까 나왔던 예를 포함해서 인문교육 분야에 포함되었습니다. 21%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소통과 관련된 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14%입니다. 네, 문화예술, 대안문화거리 조성, 세대별 문화콘텐츠 구축, 근로자 배려 12% 나왔습니다. 네, 도로교통 문제가 10%입니다. 네, 그리고 복지 생활이 4% 나왔네요. 도시환경이 또 4%. 기타 1%. 예,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빈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테이블 바깥에 다른 11개의 테이블에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참조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구미시가 시정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보완해야 할 텐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영역, 빈도수가 제일 많은 영역이 산업경제 영역과 인문교육 영역 아닙니까? 네. 이 산업경제 영역과 인문교육 영역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걸 차례차례 보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 영역 띄워주세요. 네, 산업경제 분야 1번 5분간 반도체 기업 유치, 네. 2. 산업 전문가 영입, 3. 연수생 지원 확대, 4. 물류망 강화, 5. 노후 보험단지 인프라 개선,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제들에는 이 구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도나 주상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면 구미시 또 구미시 의회의 교섭력이 또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거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그냥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부 토론에서 나온 첫 번째 아이디어죠. 자, 지금 투표 진행 중인데요. 네. 그래, 보여주세요. 네. 5분간 반도체 기업 유치. 이 사실 공단에 네. 빨리 기업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여러 테이블에서 나왔습니다. 입주 기업에 어떻게 혜택을 줄 건가 이 문제인데, 네. 네, 이 문제는 역시 또 예산과 연계된 문제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아이디어는 노후 네. 공업단지 인프라 개선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류망 강화, 연수생 지원 확대, 산업정보 영입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까지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빈도수가 많았던 게 인문교육 분야입니다.
인문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법은 이렇습니다. 1. 무상급식 지원 2. 고교 평준화 추진 3. 학교 생활 환경 개선 4. 자유학년제 지원 5. 독립 어린이집 확대 6.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7. 국가진구능력표준 교육 지원 8. 금호공대 종합계 추진. 아, 벌써 투표를 시작하셨네요. 네, 자, 선택해주세요. 그래프 보여주십시오. 아, 이거는 많이 나누네요. 네. 금호공대가 우리 국민 귀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종합대 추진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네요. 이거는 뭐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다 해야 되겠습니다. 고교 평준화와 공공 어린이집이 막상 막하 어떻게 될까? 오, 무상급식 지원까지. 예. 네. 아, 인문교육 분야 누가 다음 시정을 맡든지 참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여러분이 지금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죠. 국내 문제점 토론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론한 결과 산업 분야와 교육 문화 분야 두 가지가 중요하다. 산업 분야 관련해서는 5공단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부분을 제일 중요한 정책 대안으로 선택을 해주셨고 두 번째 지금 보고 계신 거 교육문화와 관련해서는 금호공대 종합대 추진, 무상급식 지원, 고교평준화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선 자료집으로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 다시 나갈 거고요. 그리고 구미시의 앞으로의 그 미래발전 전망 속에, 전략 속에 아까 구미시의 그 사업은 한번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보완되고 조금 더 진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수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토론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좀 뜨겁죠? 어떠세요? 와서 해보시니까. 사실은 국민의 30년, 40년 사셨기 때문에 내가 국민 제일 잘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국민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으로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꾸며 나가는 공동체이기도 하잖아요. 그 공동체를 함께 꾸미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 시간이 5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시장과의 이 토론을 들으시면서 문제 고착했다 그러면 한번 들어주시죠. 네. 가능한 시간이 허용한 권면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오늘 해보신 것 같아요. 그 진정이 한 부분 됐어요. 아까 제가 그 내가 다 봤습니다. 네. 이 시민들이 전혀 우리가 선정한 분들이 아니고, 실제 하신 분들이 그냥 자유로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민들의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를 지켜드리는 거, 정말 잘 되다. 왜 진작이야? 모르겠어요. 아, 제가 사실은 그 퇴근길 개화에서 한 없는 목표로 가신 분은 제가 많이 했죠. 네. 근데 이렇게 다 모여서 여러 분야, 시민 남편들도 그렇고요. 남녀노소 몸이 모여서 그것은 어디 대기를 부족하다. 이런 면으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보신 시민들 중에 또 그런 의견 제시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극단적이다. 네? 너무 혼자서 시작한다. 이런 의견들을 오늘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국민의 이런저런 좀 언론도 체크해보고 했는데 그런 일이 꽤 많았어요. 근데 좀 많이 들어보셨죠? 때로는 그렇고, 예. 때로는 방송 받고. 아마 그 리더십이 중요하니까,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때로든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 가만히 보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대민주주의 시대를 제가 사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개개인 의견을 또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알지만 그게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는 국회가 있고 또 국회에는 의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시의회와 집행부인 뒤 집행부인 수당이 이렇게 해서 동안에 뭐 이거는 국회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안 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국회는 예산도 시민들 같이 해서 고론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제도적 가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의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민주주의 정치의 건강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또 뭐 우리 시 등등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토론회의를 진행해 봤습니다. 평택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또 서울 시내에서도 구별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안건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게 환경이었어요. 어디가 더럽다, 어디가 뭐가 어떻다, 공원이 부족하다 이런 환경 아이디어 굉장히 높은 수위를 차지했는데 오늘 환경 부분이 되게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앞서 우리 그 발제를 해주셨을 때 1000만 구로 얘기하셔서 저걸 좀 과장일 것 같아요. 봉을 하나 더 붙였고. 아, 나무? 네, 네, 저럴 수는 없죠. 그거는 전 확인을 좀 받고 싶습니다. 몇 그루를 심으셨는지. 우리가 2006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1000만, 21만 그루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네. 참 정확하게 나왔다고. 환경이 불편하게 처음에 다른 부분에 나왔다고. 그런 부분은 막, 또 저기 보시면은, 도저히 짝을 잡았는데, 2016년, 대한민국 그린시공입니다. 우리 공시 구호가 아니고,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시상에서 대통령 일을 1등한 그런 정도로 옵니다. 사막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예, 뭐, 우리 시민 보도부터 직접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근데 아까 하신 거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아니 사실 뭐 봄이 그러면 공감이 먼저 떠오르니까 공모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푸른 글을 불렀어요. 그 녹지공원 면적이 몇 퍼센트예요? 도시 봄이시 중에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창원이 그 녹지공원 비율이 제일 높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50% 되거든요. 예.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대기업이 국민으로부터 빠져나가고 걱정하시는 거. 아, 진짜. 그에 예.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으시면 여러 테이프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새로 명사로 또 죽는 사람, 새로 나는 사람, 뭐 이런 게 된다. 그러면 5천 명이 되나 봐요. 1,300명 정도가 살아남았고 그런 곳이에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지금 구글에서 1990년도에 대한민국의 그 기업을 하고 지금하고 거의 아마 1,700명 30%가 안됐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960년에 한 3호 회사명이 3호더라고요. 3호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보면 기업이 나가고 보고 새로 사고 새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시장 경제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에서 대기업이 떠난다고 보는데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삼성전자가 대타으로 생산, 대략 생산 공장에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그렇지만 국민에는 뭐가 들어왔느냐? R&D 시설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왔고 새로운 모델을 뭐 이렇게 갤럭시 S8이다, 9이다 이런 걸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생산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삼성전자에 비해 축구장에 있는 사람의 대형 주차장 안에 만드느냐 여러분 궁금한 생각입니다. 옛날에는 직업들이 기숙사에 있었지만 지금은 R&D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무겁게 됩니다. 그러다 축구장 밑에 대형 주차장 시설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제조 인력에서 R&D에서도 죽이는 그런 기록도 있고 LG 지수 우리가 이런 파손을 한 거는 여러분 이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규모 사업체가, 예를 들면은, A형, 7세대 이상, A형은 선으로 갔고요. 소형은 지금 여기도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기, 아니, 손학규 이상은 그, 전부 다 가져갔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거는, 지금 여러분, 애플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소형 보니까 있잖아요. 네. 그 보일링이나 있잖아요. 아, 네. 그 구매는 LG 디스플레이가 나가는 거 아, 그래요. LG 인노텍에서 나가는 것이 카메라가 전부가 여기서 나갑니다. 아, 예. 그리고 또 파마스프로그램, 파마스프로그램, 이런 기업들이 또 대규모로 여기 들어오고요. 공단에서 수출도 많이 했고. 많이 했죠. 그 제가 동남부 신공항 문제 붙었을 때 그 국민분들한테 제가 인터뷰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분들 말씀이 우리가 만드는 전자제품은 소형이지만 굉장히 비싸서 되게 항공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남권에 공항이 있으면 아침에 그 항을 실어서 바로 발송이 되는데 인천까지 그걸 싣고 가는 것도 일이고 우선 그 과정에서 물류가 망가질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산업적으로도 신공항 필요하다. 아, 필요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남북권 신공항 하는 게 부담되겠죠. 네. 여러분들 뭐 해외에서 향이 왜 안 되느냐. 747 대형 항공기가 끌리면 8주가 막 35분 정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대구 공항 이전을 했을 경우에 네. 제가 제일 먼저 제시한 조건은 8주가 무조건 35분 이상. 그러려면 747이 뜰 수가 있어요. 내릴 수가 있고. 그럼 우리 삼성전자 나가는 대형.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으로 수출을. 대형까지 안 가고. 안 가고. 여기서 할 수 있다. 아까 저희 녹지 이게 21.85% 정도 녹지 비율이 녹지 공간 비율이 근데 이 비율이 이렇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비율이 22%인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외국하고 비교를 백반도 낸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 도시공원 비율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유전 비율이고 여러분 보시면 현국도 5천 피가 우리 산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는 여러분 물어보십니까? 그 역시 목수공간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다 괜찮아요. 독일에 가면 전부 다 평지이기 때문에 그게 목수로 보고 우리 산에 있는 건 왜 목수로 안 보는 거예요? 녹지 비율은 한 60%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도시 내에 공원 비율이 한 20%. 그게 20%.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여쭤볼 게 많아요. 아까 저희가 국민 실천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참여해드렸는데 친여성들이 아 여성 친화도 여성 친화도 감사합니다. 여성 친화도 친화 근데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두워서 여성 친화냐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자 여러분 이 여성 뭐 아호 등등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손이에 택시 보면은 뒤에 아래 바이크입니다. 그쪽에서 스마트폰 이걸로 찍으면은 다섯 군데 내가 어디서 지금 기사가 누군데 어디로 가는지 그냥 다가 자기가 뭐 찍어놓은 다섯 명 정보 시스템 나라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여성 안심 대회를 갖고 이 꿈이 있는 방공원 화장실 화장실 저도 사실은 잘하네. 공원에 들어가려면 기분 안 좋죠. 그래서 그게 안심되는 것입니다. 화장실 안에도 있고요. 손 그 안에도 있고 알고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하고 구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전에 우리가 행정하면서 기억했는데 우리 국민 시민운동장에 시민들 와서 운동합니다. 밤에 운동합니다. 우리 꼬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안개세요. 애들이, 특히 여성들이 하의가 왔어요. 왜 하의가 왔느냐? 그 아까 말했습니다. 쌩얼이 보이는 게 싫다. 시민운동장 안에는 100% 안전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쌩얼이 나오는 게 싫다. 그렇게 해서 조명을 좀 배를 놓습니다. 물론, 올레트는 되어 있는데, 올레트는 제가 분명히 장담하셨는데, 여러분, 어두운 저희 집에서 밝게 보겠습니다. 하는데, 안전은 100% 여러분들 안심하셔야 합니다. 왜냐? 거기 보면은 올레미 되어 있잖아요. 경찰사업 관계에서 거기에 원적에서도 이 사실은 감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놓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나온 현안 중에서 중요 현안 하나 좀 여쭤봐도 전 질문 궁금한 게 저 부모공대 종합대 추진이 가능합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는데 네 시장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합대가 최선의 방식은 그런 생각은 왜냐면 국회는 법을 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립대학 중에 공과 대학을 부인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 소중한 아 국립공과대학이 유일한 유일한 그 네. 공과대학이 맞는 특화대학이고 그래도 손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거 대학, 약학대학이 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 소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성남시 사례를 드시면서 말씀하신 분이신데요. 그게 무상급식이나 여러 가지 무상정책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시민들 부담대를 얻어야 될 것이죠. 자, 여러분이 성남시에서 모든 청년들에게 50만 원 줍니다. 50만 원. 연간 50만 원 줍니다. 그거 여러분 공유하십니까? 모든 청년들에게 50만 원. 부자 아들도 50만 원, 보살 아들도 50만 원, 똑같이 없어요. 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보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아니, 그러면 이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 제 엄탄도 못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부산 모유, 또 여러분, 이거는 파견이 우리 진보 보수 정책의 사전 논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디 보면 파플리죠 교주기 막 이런 식으로 학교가 나는 그런 문제는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네.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서 무상급식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선거해서 내년에 진보시장을 배출하고 그래서 무상정책 실시하면 아, 그게 국민 주민의 도움을 주게 되니까 그렇죠. 무상급식에 그 반대하면 또 열심히 또 선거운동하고 좋은 부분 내서 그렇게 해서 또 그 정책과 다른 정책을 실시하면 그게 주민의 총리가 알겠습니다. 예. 그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게. 창만이한테. 아 예. 왜 저기요? 대기내 원탁에 있지. 네. 지금 창만이네 그 지진한 질문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있잖아요. 잠깐만요. 저쪽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여기에 바꾸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저기 그 제가 사회자 재량으로 드린 거니까. 아, 재량이다. 예. 예, 그냥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까 저, 이 정치인들 수준에 대한 문제 얘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니까 표정들이 마저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뭐, 여러분, 정치인의 수준은 뭐, 흔히 책에 나온 거 보면, 그거 유권자들 수준하고 일치된다는 거죠. 유권자 아니, 정치인을 갖고 있는 아직 모르겠네. 시내 수준이 높다는 얘기니까. 저 세부 후보가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 이게 시장으로 이제 한 12년 재직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유진 시장이라고 할까? 예. 그걸 어떻게 지금 정의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아까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일치되는 여러분, 국민의 이미지가 온갖 도시, 회색, 꿀뚝한 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 우중충한의 도시 분위기, 결코 우리 정부의 어떤 사고식 도시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누가 그랬느냐? 꽃과 나무가 안 봐. 그리고 굉장히 문화, 또 예술, 이런 쪽으로
강우신고, 신고 등등에서 양북 군대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의인 시티 평가에서 작년에 우리가 당당하게 1위를 했으니까 3억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박수 한번 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 전체 이미지를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산업 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골고루 지금 걸고 있는 허전을 지난 10년 동안에 발휘했다고 그리고 또 이 탐지 위한 그런 5분간 사우나 확장 감지 등등하는 360만 원 정도의 우대한 면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단체에서 원탁회 할 때 늘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의 증가 감소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 동네 살기 좋으면, 교육 환경 좋으면 인구가 모이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선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인구 성장률 정책이고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꿈이 역사상 최고의 인구를 꼭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5년 3월달에 42만 1633명 거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42만 1609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10만 명 줄었네. 오늘이요? 예. 네. 그러니까 26년간 더 오면 아마 내일쯤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내일이요. 내일은 이제 북이 역사상 최고의 수준을 하고 최근에 8월, 9월, 10월 해서 3개월 동안에 1,650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지금 매월 500명 정도 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사원과 확장단 옆에 가면은 5,000세대 아파트 지었죠. 이쪽에 문석에 사회 아파트가 많은 외부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시장님, 저기 인구는 늘고 있는데 네. 돈 쓸 사람들이 자꾸 나간다고. 대구로 가고 저쪽 쇼핑몰로 가고 그래서 지금 속상하시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거기에 또 제가 꼭 개념을 이런 필요성을 들어갑니다. 또 일부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소식 발전을 위해서 더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텐데요. 이 가급적이면 퍼시스테이터들이 아시죠? 자기 테이블에서 한 번도 발언 안 했다. 한 번도 발언 안 했다. 정말 좋은 여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 퍼시스테이터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번 테이블에 한 번도 발언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그리고요. 저쪽에 9번입니까? 그러면 11번과 9번 두 분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시장님한테 뭐 질문이든지 주문하시면 그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예. 여기 오신 분들 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참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시민들의 기대치는 약간 못 미치겠습니다. 아까 저 측이 나왔듯이 지금 제일 흔한 문제가 경제, 뭐 기업 유치, 인구 이런 문제인데요.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뭐 저 방청대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도지사님 뭐 김강훈 도지사님도 있고 시장님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제가 생각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화자락이라고 잡고서 우리 이쪽으로 좀 밀어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네, 마무리 해주실래요? 네. 시간이 없어서 예. 네. 아,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인구를 유인하려고 하면은 전에 뭐 우리 한국전자라는 회사도 그 규제를 허물어서 백화점을 짓는다 만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것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9번 세월 맞은 그거 제가 시장님 말씀드릴게요. 예, 9번에 어른분이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잡겠습니다. 마이크를 도저히 주질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진짜. 시장님, 나도 그날 아직 제가 왜 모자를 쓰고 이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킴이로 좀 살아가는지 의심의 어떤 포즈도 하실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실제 국민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역동적이라는 걸 갖다 사실 시민들이 못 느끼고 있는 데서 저는 오늘 울분을 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미가 5공단에 대한 제가 자문위원으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공단 진입 도로부터 해가지고 또 보안 5공단지 확정 문제 그리고 이게 전부 다 경제적인 어떤 요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일 가까운 게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이 시대적인 역사상에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안 따라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시장이 탓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옳은 내용만 전가를 했다면 이런 짜증 안 나시리라 보고 오늘 하는 부처님이 있습니다. 하도 쫓고 있게 안 되겠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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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끝쳐내야 되는데 가져주시면 돼요. 1차적으로 아나운서가 검증을 바빠야죠.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두 분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는 시각장애인, 성장장애인, 인도지체장애인입니다. 네. 저는 또 저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2007년 이제 구미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나서 제가 1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구미 지역의 사례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되면 또 보존 기억이 구미 기억 다 나갔다고 하고 구미 다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인구가 지금 늘잖아요. 우리가 늘고 또 우리 노동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기업 수가 2005년도에 1500개인데 지금 3200개가 넘었습니다. 기업 수가 그렇게 거래요. 아니 그 기업은 중소기업 상품을 봐야 안 되는 거죠. 2005년도에도 중소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좋은 어떤 소식, 인구가 늘어난 부분들, 이거 자영하시는 분은 굉장히 큰 소식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토론하던 그 말씀드렸는데, 구미의 외지를 하신 분은 어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저는 아까 저도 시민한 사람으로서 문제적인 배양식인 것이다. 그럼 지금 체납이 있어서 결의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 대한 예약식.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두 손에 살아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미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정을 갖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고 10년 동안에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구미가 이룩하는 이런 많은 업적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좀 봐주세요. 아까 파장장 소리에 소환장 예정장. 그러고 구미 공방 상황을 딱 막고. 그 근인식이. 그러고 그제 9월 15일 날 구미가 세계적인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이 되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안전안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미는 세계적으로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에 있는 ISCCC에서 공인한대요. 구미시가 사고 훔친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자긍심도 예. 높여주시고 그래주시면 고맙습니다. 열심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차단체 관광단체 포함해서 아마 이 원단회를 뭐 100회 가까이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어요. 열과 제일 뜨겁네요. 네. 그리고 입장이 달라서 뜨겁네요. 네. 제일 젊은 도시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세 번째. 예, 평균 나이가 36세. 예, 가장 젊은 곳인데 인구 규모가 신생 도시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고 지금 42만의 도시인데 가장 젊은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어제 제가 저 예, 토론하면서 확인했고 오늘 원자대회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아주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더 뒤로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영광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이 정말 무슨 뭐 보수 진보 같은 이념들은 없고 영남원 같은 지역도 없고 네. 제대로 된 한국형 그 융합 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과거의 객관적 조건을 갖고 있다. 네. 이 지역의 리더들의 리더십과 시민들의 오늘 그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을 그런 시민들의 열기가 이 지역의 지도자들의 그 현명한 지혜와 결합하면 이 새로운 형태의 융합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주제님께 드리고요. 네. 아, 저는 기상캐스트 네. 출신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대 가장 더운 날씨로 보인 적은 대구입니다. 대구의 기온 40도를 기록했었죠. 기상 관측일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었는데 해마다 대구와 더군가는 곳이 붐이었어요. 제가 기상캐스트를 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붐이었습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도 직업이 천직이 캐스터라는 걸 못 버리고 날씨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최근에 대구의 버금가는 더위를 기록하는 지금 밀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밀양이 더 더워졌다는 게 아니라 구미가 좀 식었다는 얘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식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나무입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좀 제 구미 시민은 아닙니다만 기상캐스트였던 사람이니까요. 네. 그 점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린 마음을 담고 우리 시장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아까 우리 오성국 박사님 백군대단에서 가장 활력 있는 도시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그리고 오늘 애기들 모였을 때 토론하는 것은 아까 처음이고 근데 오늘 하는 의견 저는 어떤 말씀은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좀 더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의미로 결정을 했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정말 뜨끈뜨끈한 이런 모습 진보를 드나들면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경의를 구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통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소통하고 해주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있었던 이 상황이 사진집으로 기록집으로 남게 되는데요. 카메라는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자를 돌리셔서 등을 보이시지 말고 의자를 모두 돌리셔서 카메라를 향해 마무리입니다. 카메라가 사장님이 올라가실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도시 구미 발전과에서 가장 큰 도시 구미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둘 셋 하시면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구미 하시겠네요. 정말 구미 마지막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